선배님, 제가 그 긴장을 해서 그런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네. 질문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. 땀만 금방 닦고 오겠습니다. 닦고 오세요. 손석구의 젖은 등. 네. 湿透的白衬衫真的太性感。韩国动作片《犯罪都市二》在韩国突破千万观影人次，特别举办写票活动。其中在片中饰演大反派江海象的孙熙秋，因为演出韩剧《我的出走日记》爆红，一举一动都是全场焦点。 범죄도시2의 강혜상 손석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천만 된 게 사실 그렇게 막 실감이 나지 않다가 오늘 이제. 선배분들과 이렇게 멋지게 옷도 입고 이렇게 와서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. 네.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그러는데 티가 안 나나 봐요. 잘 맞는데 많이 맞거든요. 회복 속도도 좀 빠른 거 회복이 좀 빨라요. 네. 이번에는 손석구 배우님께 질문 드릴 텐데 최애가 아니 여러분 소극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. 질러셔도 돼요. 최가은님이 질문 주셨어요. 강혜상 캐릭터가 상. 선배님, 제가 그 긴장을 해서 그런지 땀이 너무 많이 나서. 네. 질문을 하고 계시면. 좋습니다. 땀만 금방 닦고 오겠습니다. 닦고 오세요. 네. 닦고 오세요. 혹시 예 네, 닦을. 뭐 수건이라든지. 지금 굉장히. 예. 지금. 덥습니다 여기. 셔츠 뒤가 다 네. 젖어 있어요. 네. 아 제가 또 괜한 얘기를 했나요? 이따가 들어오실 때 뒤쪽으로 들어오세요. 이렇게 이렇게 손석구의 젖은 등 예. 예. 기대됩니다. 잠시만요. 예. 자 아예 들어오세요. 예. 그거를 앞쪽으로 해서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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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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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앉아주시고요. 不止突如其来的脱衣举动引起现场粉丝疯狂尖叫，孙熙秋更被一旁的演员爆料。 칼 찔 때 너무 아팠다. 그거 모형이지만 그래도 아팠어. 근데 또 배우가 열정적으로 연기하니까 거기에 대고 또 아프다고 하면 또 주눅 들기도 마련이거든요. 또 이렇게 하면 또 상대 배우를 다칠까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프면서도 그냥 계속 이렇게 해줬거든요. 괜찮다. 멋집니다. 지금 근데 허동원 씨 얘기할 때 나도 찔렸다, 나도 아팠다 하시는 분이 여기. 아니 고작 요만한 칼 하나 맞고. 나는 마체테 많이 저 플라스틱인데 뚫려 나갈 뻔했어요 정말. 얘 진짜 힘으로 때렸다니까. 진짜 저 힘으로 연기를 하시네. 나 진짜 죽을 뻔했어. 진짜로. 제가 여러 다치게 했거든요. 온 힘을 다해서. 예. 칼이 이만했잖아. 그러니까 칼이 진짜. 정말 무서워. 끝이 안 보였잖아요, 칼이. 정말 열정적인 배우였습니다. 너무 감사했고 고마웠어요. 정말 훈훈합니다, 허동원 씨. 네. 너 납치된 거야. 아, 이유가 어디 있어? 나쁜 놈은 그냥 잡는 거야. 犯罪都市创下千万观影人次，相当于每5个韩国人就有一个人看过，累计票房更高达26亿台币，在台湾票房也突破1000万。从电影本身到演员都话题十足。完全乐，今晚就报道。